뭐야? 너도 이상해? 어. 왜? 어디로? 이 아래 가족 가게 하는 언니네. 그리 들어가 살기로 했어. 아씨, 배신자! 이 동네 철거된다 그랬잖아. 너한테 빈대 붙으려고 그랬는데. 그러지 말고 윤영 언니네로 순순히 들어가. 어차피 버텨봤자 끌려 들어갈 거잖아. 뭐니 뭐니 해도 급할 땐 가족밖에 없는 거다 너. 너나 네 아빠한테 들어가. 야! 서영이 형! 저 진짜 들어가기 싫단 말이에요. 네 언니인데 어때서 그래? 아, 윤영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해? 큰아빠가 모르셔서 그래요. 저 거기 들어가면 완전 꼰장이처럼 말라 죽을 거라니까요. 전화 안 받아? 자네 누군가? 아, 큰아버님이시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재수라고 합니다. 왜 저번에 남해에서 잠깐 뵀었는데. 우선 절부터 받으세요. 건실한 청년이구먼. 얘도 바르고. 그럼 너도 안 숨어. 진짜. 누가? 빨리 안 나가? 아, 빨리 나가! 알았어, 가면 되잖아. 인영아, 힘내. 내가 있잖아. 그럼 언니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래 그래, 꼭 보자. 큰아빠, 다 얘기하신 거예요? 뭘? 우리 집 쫄딱 망해서 이사 가는 거요. 다 알고 온 거 아니었어? 아,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? 아, 진짜. 하지 말고 어여 내리자. 응? 어서. 아, 이쁘다. 어서 내리자. 아우, 어여 내려. 큰아빠, 저 어떡해요? 저 언니랑 태어날 때부터 완전 천적이란 말이에요. 저 언니랑 여기서 같이 살면 저 완전 말라 죽을 거예요. 자제, 내가 있잖아. 잔소리 대망. 생각만 해도 터나와. 나도 가끔 그래. 그래도
우리 잘할 수 있어? 아, 죄송해요. 아버님 가게 때문에 집사람 회사에 다녀왔어요. 아유, 뭐 짐도 얼마 없는데 뭐. 네, 어떻게 해결은 됐어? 네, 진철 아저씨가 가구들까지 통으로 인쇄해 주시겠대요. 진철이가? 아유, 잘됐네. 아, 난 준소희 가게 공중분해 되나 싶어. 야, 마음이 영 안 좋았는데. 응? 딴 사람도 아니고. 아주 잘 됐어, 잘 됐어. 예. 응? 덕분에 한심 났죠, 뭐. 아빠 보고지 마. 아빠 사랑하셨으면 저 여기 안 살아도 되잖아요. 저 진짜 아빠 보고 싶어요. 인형인. 몰라. 안 일어난 것 같은데. 이 집에 진짜. 이래 나라니까.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아, 왜 그래.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. 밤새도록 그놈의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키득대는데 잠이 와, 그럼? 일어나. 어? 얼른, 얼른. 아, 왜? 일어나. 아! 빨랑 나와. 아이, 굿모닝 찬재. 안 굿모닝이거든요. 한숨도 못 잤어요. 아니, 은호는 왜 그렇게 우는데? 너 뭐 아기 때 안 그랬는 줄 알아? 난 너 때문에 중학교 내내 잠수를 쳤어. 몇 시에 자던 그건 네 자유인데 아침은 같이 먹어야 돼. 하루 중 유일하게 가족들 모이는 시간이야. 한나도 보고 있고 이모로서 모범을 보여. 자기가 사감인가? 서인영. 사감이 뭐야? 아주 무서운 마녀야. 기숙사에 사는. 응? 그럼 엄마가 마녀야? 한나 들어. 말 좀 가려해. 아유, 첫날부터 분위기가 아주 하기 애매하네. 당신 들어. 아, 저제.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청소하고 너 먹은 컵, 간식 먹은 접시 깨끗이 씻고 샤워 끝나고 머리카락 떨어진 거 싹 치우고 뒷정리하고 나와. 10시 반 넘겨 귀가할 땐 꼭 미리 전화해서 허락받고 외박은 절대로 안 돼. 사감 맞네. 사감 맞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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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. 먹으면 자. 아!